MBTI가 궁금해. 불행 배틀러에게 취약한 MBTI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위해 티저월드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불행 배틀러의 타겟이 되는 MBTI는? MBTI 유형에 따라 불행 배틀러에게 입는 타격의 효과가 달라진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티저월드 구독 꾹! 좋아요 꾹! 불행 배틀러,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행을 배틀하는 사람. 불행 배틀러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피겐이지 불행 배틀러 편을 함께 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유독 더 큰 타격을 받는 MBTI가 있을까? 불행 배틀러의 심리적 욕구를 파악하고 어떤 성향이 불행 배틀러에게 큰 악영향을 받는지 알아보자. 불행 배틀러는 자신의 문제나 불행을 경쟁적으로 비교하고 타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전파함. 타인의 감정에 크게 반응하는 유형에게 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T유형보다 F유형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FE와 FI 기능에 집중해보자. 불행 배틀러는 자신의 불행을 과도하게 중시하고 타인과 비교하여 자기 연민과 자기중심적 태도로 이어진다. FE를 핵심 선호 기능으로 사용하는 FJ유형. FJ유형은 그룹의 조화를 중시하여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민감함. FJ유형은 타인 중심적 관점으로 불행 배틀러의 감정이나 상태에 공감하여 그들의 불행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중 FE가 주기능인 MFJ와 FJ는 더 큰 영향을 받는다. FE 주기능은 불행 배틀러와의 상호작용에서 그들의 부정적 감정을 인지하고 자연스럽게 그에 맞춰 반응함. 그들의 불행을 해결하여 그룹의 조화를 맞추려고 할 수 있음. 주기능 FE는 불행 배틀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했음에도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할 수 있다. 부기능은 주기능을 위한 수당 기능. 주기능 FE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 부기능 F인 인프제와 이프제는 타인과의 조화와 감정적 연결을 추구하지만 공격기능 FI로 자신에게 오는 부정적 감정을 줄이기 위해 불행 배틀러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방향을 보인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FJ는 타인의 감정적 필요에 반응하기 때문에 불행 배틀러의 지속적인 부정적 감정의 영향은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음. 불행 배틀러는 자신의 불행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외부로부터 주목받고자 하는 욕구를 보인다. FI를 핵심 선호 기능으로 사용하는 FP유형. FP유형은 개인의 가치와 감정에 역지사지로 공감하여 자신의 감정을 깊이 자각함. FP유형은 불행 배틀러의 비교와 괄시로 인해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정체성이 침해당할 수 있다. 그중 FI가 주기능인 INFP와 ENFP는 더 큰 영향을 받는다. FI 주기능은 불행 배틀러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내면의 혼란에 빠질 수 있음. 불행 배틀러가 자신의 불행을 과시하며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부기능은 주기능을 위한 수당 기능. 주기능 FI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 부기능 FI인 MFP와 FP는 주기능을 위해 내면의 감정과 가치에 집중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감정적 영향에 더 강한 내적 필터를 가진다. 거기에 공격기능 FE로 자신에게 부정적 감정을 주는 외부의 상대를 멀리할 수 있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FP는 타인의 상황에 자신을 대입하여 공감하기 때문에 불행 배틀러의 불행과 비교는 스트레스와 가스라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음. 불행 배틀러는 자신의 불행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존감을 채운다. 이것은 S보다 N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불행 배틀러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유형은 뭐야? 주기능을 F로 사용하는 MFJ, FJ, INFP, ENFP에서 S보다는 N의 영향이 크므로 MFJ, ENFP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반응하는 유형일수록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가족 등 긍정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행 배틀러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 MBTI는 선호 지표로 인성과 능력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이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